자, 건성모 단어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세이드. Say야? said요,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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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said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say에 did 붙어서요. Say 속에 did가 들어왔단 말은 무슨 시제란 얘기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네. 하다시는 이와 같이 시제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 언제 했는지 밝혀주는 걸 얘기하고요. 뭐 엄청 많은 시제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보면 현재 진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는 현재라고 하고요. did가 들어있을 때는 과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ill, 앞제비시 will을 사용했을 때를 보고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fit죠. Feet. 자, fit라는 녀석은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것들. 이니까 영어론 다 까먹었어. 디즈? 아, 데이. 데이죠. 그것들이라며. 아, 데이지. 이것들이라고. 맞습니까? 네. 특이한 점이 네. 여럿일 때 핏이고요, 하나일 때는 뭐죠? 풋. 풋이라는 점이죠. 네. 자, 명사 이름씨 보통은 여럿일 때 이렇게 S를 붙여주지만 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녀석입니다. 불규칙 격. 불규칙 복수라고 하죠.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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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들어졌다? 원래 모습 do가 들어있는 형태 try tried. 속에 do가 아니고 did. did가 들어가서 마찬가지 과거 시제. 과거시. 과거에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네. 그다음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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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nside 같은 말을 보고는 앞제비시라고 하고요. 네. 네가 곧 중학생이 될 거니까 그때 명칭은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전자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이다. 그러면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은 얘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앞제비시 전치사 뒤에는 이름시가 옵니다. 네. 그래서 inside house 하면 무슨 뜻이 되죠? 그집 안에 그집 안에서, 그집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죠? 무엇? 아, 그 아니. 집 안에 어디? Where? Where죠? 네. 자, inside가 없이 더 하우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집이니까 어디 난그 집을 봤다. 무엇 이름시 명사는 다 무엇 아니면 누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사입니다. 근데 앞제비시를 붙이면 이와 같이 어디 또는 언제 이런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취급합니다. 계속해서 메이크죠. make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는 원래 형태고요. war. lower. 오케이, 만든 방법은 그 WEAR 발음이 들어도 where? 잘 모르겠네. 아, where에 did가 들어가서. did가 들어갔죠. where는 to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네. to가 did로 바뀌면 얘는 모습이 were가 된다. lost. lost. lost 만든 방법은 루즈에 라 루즈에 디드 들어가서 마찬가지 과거 시제 원래 모습은 lose였는데 lost로 바뀐다. everywhere everywhere. every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where everywhere 어디 모든 곳에. one one 만든 방법은 위에 디드 들어가서 위 속에 did가 들어가서 마찬가지 과거 시제 하다시는 이와 같이 과거 표현을 할때 모습이 바뀐다. 네. also also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자, 뭐뭐 때문에 선생님 because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똑똑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because 뒤에는 누가 다가와야 합니다. 네. 다짜 떨어지고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로 바뀌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m tired 하면 누가 다 맞죠? 네. I'm tired 하면 뭐 뜻이에요? 나는 힘들다. 나는 피곤하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다였는데 이거 붙입니까?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왜? 그렇죠. 자, 그러면 because 하고 because of 뭔 차이나?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어떤 것만 옵니다. 너 네. 때문에. of가 있기 때문에.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Because of this. 아이스크림 때문에. Because of the ice cream. 이런 식으로 누가 다가 아니고 뭐만 온다. 어떤 것만 옵니다. 그 말은 네. because of는 뭐란 얘기다. 앞제비시란 말입니다. 정치사. 됐습니까? 네. Okay. Because of the ice cream.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배가 아파. Because 왜? of the ice cream. 왜? 왜죠? 똑같죠? 네. 뭐 다릅니까? 다만 차이점은 얘는 누가 다가 와야 한다는 거고 얘는 네. 그냥 어떤 것만 옵니다. 네.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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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로 쓰입니다. 발달한 뜻. Step.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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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is. his죠. his. 여기서 without. without죠. without. okay. without도 전치사 앞제비십니다. 네. okay. without you 하면 뭔 뜻이겠어요? 넌 없다? 네가 없다? 아, 하다신가요? 어디? 아, 아니요. 없니, 너니? 뭐지? 아. 아. without의 뜻이 뭐였어요? 없다. 아, 없다 하다시였습니까? 없는? 뭐뭐 없이 아니었어요? 아, 뭐뭐 없이? 응? 그럼 without you는 뭐였어요? 너 없이? 그래, 너 없이죠, 너 없이. you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예요? 자자자자자 후 무슨 시냐고요 그래? 아 어떤 시? 어 어떤 그랬더니 누구 이름일까? 아 아니야 아까 전에 선생님 실컷 설명해줬는데 귀담아 안 듣죠?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했어요? 이름 시라고 했잖아요. 이름 시. 네. 전치사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네. without you는 누군데 without you는 너 없이니까 너 없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다음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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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시고 투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이고요. 네. Try my best. Try my best. Try my best. 그래서 try가 하다시고 지금은 투가 들어있네요. 네. Stepped in. Stepped in. Stepped in. Stepped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Step에 did가 들어가서. Step 속에 did가 들어왔는데 조심해야 될 게 p가 하나 더 생겼네요. 네.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 At the beach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이게 또 뭐겠어요? At. At이 뭐겠어요? 전치사?
앞제 비치란 말이죠. 더 비치는 그 해변. 이건 그 해변, 더 비치 그 해변이라 뜻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아, 그래요? 아, 무엇? What? 무슨 시예요, 이거? 비치 이름 시요. 이름 시죠. 네. 무엇을 좋아하니? 나는 그 해변을 좋아해. 어디에서 놀았니? 해변에서 놀았다. 무엇이었는데 앞제 비치 붙이니까 Where? 어디, 언제, 어떻게 라는 무엇이 아니고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요. 전치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네. 무엇이 아니고 어디, 언제, 어떻게 이런 걸로 바꿔줍니다. 예.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는 win의 뜻이 이기다. 이기다, 우승하다 하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뭐. 우승하 는것 우승하기 위해 우승하기 위하여 위하여 우승해서랑 4번이 우승해서 그래서 우승하기 위한 우승하기 위한 우승하는 것이면 여섯 가지 질문. 이거는 우승하다라는 하다시 동어리였는데 네. 대회를 우승하다였는데 우승하는 것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나는 그 대회를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왜? 아, 왜 그랬더니 우승하는 것. 왜 그래? 그랬더니 우승하는 것 이랍니까? 나는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대회를 우승하는 것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대회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 속에 우승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그 대회 우승하는 것, 그 대회 우승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우승하는 것 무엇? 무엇을 원하니? 우승하는 것을 원한다. 우승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 왜 최선을 다했니? 우승하기 위하여. 우승하기 위한 이라는 뜻으로 쓰이면 나는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어떻게를 모릅니까? 어떤 방법을 모르겠다고? 그 대회를 우승하기 위한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됐고 네.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언제? 언제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해서 이랍니까? 아, 아니에요. 언제? 나는 행복하다 그 대회를 우승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 대회를 우승해서.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대회를 우승해서. 왜 행복하니? 대회를 우승해서 행복해. 뭐뭐 하다를 괜히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네. 바꾸는 겁니다. 네.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to make. 네. to make. to make의 네 가지 뜻은 뭐라고요? 만드는 것.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만드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나는 피자 만드는 것을 원해. 그다음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피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세 번째 위한 여섯 가지 질문 만드는 중에 만드는 것을 위한인가? 어떻게? 아 어떤 결국 어떻게 하고 똑같은 how지만 어떻게는 아닙니다. 네. 어떤 방법? 피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몰라. 만들어서 뭐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나는 피자를 만들어서 행복했어.
오케이. 그래서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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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시죠? last. 마지막. 이거 보세요. Saturday, 토요일. 붙여서 읽어 보세요. 아, last Saturday. Last Saturday. Saturday. Last는 무슨 시예요? 앞자리 시. 그래요? 맞나? 어떤 Saturday? 어떤 last Saturday. 어떤 시? 어떤 토요일? 지난 토요일. 어떠시? He is last. 그가 마지막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네요. 어떤 네. 마지막, 어떻다 마지막이다. 어떤 시네요. 네. He did not wash. He did not wash. Did not wash. 줄였을 수도 있죠. 줄였으면 네. 어떻게 돼요? Didn't wash. Didn't wash. 씻었었다는 뭐예요? 이건 씻지 않았었다고요. 씻었었다는? Did wash? 그래요? 나는 wash 이런 줄 알았는데 wash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wash에 did 들어가 wash 속에 did가 들어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묻고 아니라고 하고 싶을 땐 not 넣어야 되는데 not washed가 아니고 didn't, did가 not과 합쳐지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이런 거 어디서 다 배우지 않았나요? 네. 오케이. 이번에 가서 뭐 영어 좀 써먹었어요? 네? 뭐? 아니요. 못 써먹었죠? 네. 아니 써먹을 단계는 아니었어. 같이 간 사람들이 막 어? 네가 몇, 뭐야 몇째였어 거기서? 나이가 몇 번째로 많았어? 제가... 첫째였어요. 제일 나이가 많았어. 그럼 너보고 다들 영어 한번 해보라 했어. 아니 근데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 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다 못해가지고 네. 다이였어요. 계속해서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지난 주니까 언제? 언제죠? 그럼 last week의 뜻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요. 지난 last 지난. week하고 같이 사용된 어떤 문장 속에 하다시는 어떻게 돼야 되겠네? 그쵸? 그쵸? 네. 그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다시 속에 두? 라스트 웨이크의 뜻이 지난주에 네, 지난주. 뜻이니까 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과거지, 그치? 아, 디드. 그러면 하다시면 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랑 같이 사용된 문장 속에 누가다 부분엔 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비동사를 써야 될 문장이면 비동사에서 비동사는 am, is, are 대신에 was나 were가 사용되어야 되겠죠. 네. was는 뭐의 과거형? am 또는 is의 과거형. were는 뭐의 과거형? are. 자, were 보고 또 이거랑 똑같다 이런 멍텅구리가 있습니다. 이건 입다죠. 네. 멍텅구리 아니지 넌? 아, 네 아니에요. 이건 알아요.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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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 Foo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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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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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g do. Dog do. Dog do. Smelli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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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 모습은 이거였어요. 네. Smelly. 뜻은 냄새나는이었습니다. 자, 최상급이라고 하는데 가장 이런 말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까? 네. 오, 열심히 해왔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걸 최상급이라 합니다. 네. 자, 방금 했죠? Sm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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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냄새 나는 어떤 시요? 어떤 시죠? 그 다음? Wash. Wash it. Washed.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조심해야 될 게 smell의 뜻이 두 가지 배웠는데 뭔 뜻하고 뭔 뜻이 있죠? 냄새하고 모르겠어. 냄새하고 냄새가 나다라는 뜻도 있죠. 냄새가 나다. 둘 중에 지금은 무슨 뜻인 거예요?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라는 뜻이니까 지금 무슨 시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은 하다시요. 됐습니까? 네. 슈퍼는 엄청난, 엄청나게고요. 배드는 나쁜. 네. 스멜 배드하면 나쁜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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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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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뭐 하나 this하고 these를 비교합니다. This 네. book이라 해야만 하고요. These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this book은 한 개 가까이 있는 한 것이 되고 this book은 가까이 있는데 여러 개인 책이 이건 지금 틀렸죠. book, book에 이제 s가 와,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t. it. 안만 길어봤자 they. 오. 오케이. 시험도 잘 치세요. 네.